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은요, 예, 층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염색 모발이시고요. 약간 손상도 있습니다. 자, 머만들 따라서 열펌 쉽게 쉽게 한번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머만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자연 방치하고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젖어 있는 모발 상태에서 저는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믹스했어요. 그리고 젖은 모발 상태에서 충분하게 전처리 없이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손상 염색 모발이지만, 지금 1차는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전처리가 없어요. 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한번 컬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C3로 했어요. 예, 많이 늘어지죠? 네, 환원제 부족이겠죠? 자, 저는 피카에 지금부터 미친 연화 파워 소프닝 C1. 네, pH 9.5짜리 간곱슬용 펌제예요. 거기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했습니다. 네, 컬 강화제겠죠? 컬 강화제를 믹스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C1은 pH 9.5짜리예요. 그래서 간곱슬 펌제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객님의 모발이 손상, 그러니까 염색으로 인한 손상 머리예요. 그래도 저는 pH 9.5짜리로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이렇게 쫙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굉장히 머리가 부들부들부들 하면서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열펌 어렵지 않습니다. 머만들 따라오세요. 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또 붓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피카는 봉이 길어요. 이렇게 특징이 봉이 길고 또 뿌리가 굉장히 잘 살아요. 자, 슬라이스 그대로 두피에서 90도 각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13mm
자, 숨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해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자, 17mm로 피카의 장점입니다. 더블로. 네. 자, 숨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45도예요. 45도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굽히기 작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자, 글러브가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뿌리 살리는 거 원장님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 피카, 뿌리 살리는 거, 더블로 뿌리 살리기. 예. 굉장히 대세죠? 네, 한번 원장님들도 해보세요. 쉬워요. 자, 두피에서 90도 각도. 네, 빗은 회전. 네, 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슬라이스는 길게 떠주세요. 이 상태에서 13mm. 네, 수분 한번 건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옆으로 빼기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자, 17mm입니다.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됐죠? 글러브가 하나, 둘, 셋. 다시 굳히기 작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와인딩 할 건데요. 보시면 두 섹션으로 나눌 거예요. 두 판넬로. 네, 이렇게. 네, 두상이 이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네이프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피카는 봉이 길어가지고 어제도 교육을 했지만 원장님들께서 시간 많이 걸릴까봐 걱정했다가 금방 한 10분에서 15분 만에 와인딩 끝나는 걸 보고 와 엄청 빠르네요 그러는데 정말 빨라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와인딩이 쉬워지겠죠. 예, 한 뜸 정도 날아가게 한 다음에 자, 자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요? 돌돌돌. 자, 원장님들께서 네, 그냥 쉽게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예, 원권 아이롱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을 활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네.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수분 조절을 저는 케라틴 폴리로 해요. 네, 컬 강화력이 있겠죠. 네. 자, 수분 물로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폴리로 하시면 네, 컬 강화력이 있고 수분 조절도 되고. 네, 17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그 피카 롱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열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잡으신 다음에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두 바퀴. 자, 보세요. 수분이 온도하고 수분하고 뜸이 맞으니까 이게 윤기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다렸다 놓으세요. 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고요. 분사해 주시고요. 자, 17mm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냥 이게 연화가 잘 되면 이게 끝이 이렇게 톡톡톡하고 금방금방 잘 올라와요. 강제로 하지 마시고요.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아이롱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강하게. 예. 덮개아이롱이 있어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아마 아이롱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원권 아이롱, 짧은 원권 아이롱보다 긴 아이롱을 가지고 활용해 보세요. 자, 두 번째 했어요. 그러니까 토탈 하나, 둘, 셋. 세 개 했어요. 다시 위에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은 이번에는 좌측부터 해볼게요. 좌측 19mm입니다. 17mm하고 19mm로 와인딩 들어가는데요. 자, 19mm. 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뜸 들였다가, 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윤기가 많이 안 올라오면 온도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체크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다 건조하고 나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놀아요.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한번 해볼게요. 원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머만들 따라서 하세요. 자, 폴리를 뿌려주시면 수분 조절도 되고요. 컬도 강하게 걸려요. 내가 컬을 좀 강하게 걸고 싶다. 예, 탄력 있게 하고 싶다. 이러면 폴리를 분사하셔서 수분 조절하시고 자, 19mm입니다.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와인딩 할 때 짧은 원권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요즘은 이 피카에 이 롱이 긴 아이롱이 있으니까 쉬워요. 그냥 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좀 빼주면 좋겠죠? 자,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됐죠? 살짝 다려주세요.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피카의 봉이 길죠? 그 열 면적을 활용하는 거예요. 뭐 벌써 다 놓네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위에 다시 한번 네, 마지막 판넬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판넬입니다. 마지막 판넬 19mm. 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끝까지. 네, 끝까지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19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이시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뜸이 날아가요. 건조되면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이 예,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 자, 글러브가 끝을 다 네, 들어갔어요.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싹 다려주시고요.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예, 피카의 봉이 길죠? 이 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막 이렇게 놀아요. 자유롭게.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판넬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두 섹션으로 나눴거든요. 두 파팅으로. 자, 하나, 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타올로 샴푸하고 나서 타올로 물기만 제거했어요. 어때요? 굉장히 많이 탄력이 많이 걸렸죠? 네, 웨이브가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바람, 찬바람 번갈아서 제가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완전 건조가 되고요. 그러니까 한 완전 건조라고 해도 한 제 생각에는 80% 정도밖에 건조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20%는 자연스럽게 건조되기 이렇게 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예쁘게 잘 나왔나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